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얘기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잘못 뽑았죠. 뭐 찍은 분들도 상당수가 후회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안 찍은 분들은 분노하고 있고, 그렇지. 찍은 분들은 후회하고 있고. 그런데 좀 불편한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되었든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그 사람을 천거 또는 간택해서 이런 정말 괴물 같은 정권을 만들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십니까? 제가 뭐 문재인 정부 속에 있었진 않아서 가지고요. 그걸 뭐그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건너뛰고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품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체험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체험하고 살지만. 근데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검찰총장 임명 전에 어떤 보고가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보고가 한 방향에 잘못된 보고가 들어갔거나 또는 양방향이 다 들어왔는데 양방향이 다, 양 측면이 다 들어왔는데 저렇게 판단하셨다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큰 거고요. 뭐 그래도 책임이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저는 참모들이 과연 균형 있는 보고를 했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당시 굉장히 정의로운 어떤 욕심 없는 정의로운 검사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욕심이 내면에 있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인사에서 나이브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이 윤석열 검찰총장 케이스 말고도 몇 개, 몇 대목이 그런데 뭐 그걸 지금 다시 복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이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뭐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야 정보가 왜곡이 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이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치고요. 어찌되었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당선이 되고 지금 국정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쳐다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이 없다. 뭔가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뿐만이 아니라 민생이 지금 엉망이 되고 외교라는 것이 망가지고 그리고 국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일종의 아쉬움, 안타까움, 때로는 좀 강한 어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요즘 한두 번, 이렇게 쭉한 1년여 반 보면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얘기하신 것 같긴 뭐, 한 해요. 다섯 번쯤 하신 것 아, 같은데, 다섯 그, 번, 이제, 진짜 세 번이나 했습니다. 야, 뭐, 어찌됐든, 예, 뭐, 최근에 아마 그 품격과 김대중 이제 어투를 대통령, 이렇게, 영화, 탄생 100주년, 거기 가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답을 이렇게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에 대한 발언보다 5년 동안 했던 국정운영의 경험을 어떻게 정치와 국민의 자산으로 만들까를 위해서 무진 치열하게 노력하셨고 글도 쓰셨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놓고 연구하려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지원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은요 그 자신의 5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서 보수 진보를 떠난 국민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일단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치적 발언은 물론 수시로 할 수는 없죠. 저는 뭐 일상적인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대목에서는 하셔야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뭐 많았는지 적었는지 저는 뭐 조금 더 정확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잘못한 게 자꾸 이렇게 부족했던 면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인정해야 될. 저는 부족했던 점도 인정할 수도 좋다고 봐요. 그냥 5년 동안 뭘 했는데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어떤 정책은 잘못한 것 같다. 어떤 인사는 잘못한 것 같다는 걸뭐몇 가지는 인정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인사는 잘못한 것 같다라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하나의 판단의 근거가 될수 있는 국민의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으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전호선 사무총장이 닮은 점은 저는 이제 비판을 하되 배제와 제거를 하지 않는다. 공감은 아니어도 이해는 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과 마음에 깊이 이렇게 배어 있는 분이어서 정치로 하자면 결국
비전과 목표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내 것을 양보하고 약간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이제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가 전임 정부에서 다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전 정부 또는 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공산화 또는 좌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비판을 좀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전임 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 헌법의 가치, 질서를 깡그리 훼손하면서 그냥 도매금으로 야 너희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야, 좌경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로 비판을 하되 배제와 제거는 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정권이냐 이 정권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을 같이 함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사회민주당은 탄핵 추진 정당을 선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일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 이후에 탄핵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타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5년 다 채우면 안 된다. 그건 국민의 불행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약에 인식이 거의 같으시다면 좀 과감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총선 앞두고 못할 거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세게 하시라 마시라는 주문을 할 뭐 이야기를 할 건 아닐 것 같아서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큰 뭐랄까요? 기대와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당 또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어느 정도 뭔가 마음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제대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탄핵이 필요하다.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이제 일종의 당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책 중요한 뭐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한다. 핵심 과제다. 그러면 탄핵을 하려면 이제 현실적으로 총선 국면에서 어떤 구도가 짜여져야 됩니까? 총선 구도 탄핵이라는 건 뭐 3분의 2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과연 민주당 단독으로 3분의 2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총선의 정당 구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있고요. 아까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등이 한당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보기엔 그 셋 중에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는 거는 이준석 정당밖에 없거든요. 네. 금태섭 신당도 제가 보기엔 뭐 유호정 의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 빨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저희는 개혁연합신당이 아직은 좀 작아 보이고 국민들도 잘 모르시지만 뭐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의 의정 활동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뒷받침하고 뭐 앞으로 이제 여러 조국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여러 제안을 받고 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와 제안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토크 콘서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크 콘서트가 서로의 생각도 좀 알아보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굉장히 지금 그분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재판 과정이라는 그 구도가 잡히면 저는 사자 구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자 구도가 된다. 사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개혁 보수 신당과 개혁 연합 신당이 진보 개혁 신당으로서 축을 가지고 거대 정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선 구도가 짜일 것이다. 저희가 이제 이름을 좀 아직은 개혁연합신당은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개혁연합신당이 진보의 입장에 위치해 서 있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이 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준석 신당이 지금 현재는 당명이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개혁신당이라고 붙여더라고요. 누가 먼저 했다는 걸 뭐 따지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서로 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헷갈리니까.